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노는 거야. 알겠죠? 아마 앞에도 즐거웠지만 네. 아시겠죠? 오케이. 음악 주세요. 여러분 박준영 안대리 선호.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짤막하게 저희 한 마디씩 하죠. 그래요. 예, 돌아가면서. 예, 한 번씩 해야죠. 예. 진행이 예. 왜 이러는 거예요? 원래 진행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예, 괜찮아요. 형 씨부터. 아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호 형이고요. 네 일단 우리 김태우 군보다 MC는 선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나도 저도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요. 김태우 군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즐거운 이 음악 시간을 갖게 되고 또 토크를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태우보다 MC 선배고요. 네 오늘 끝까지 재밌는 시간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준영. Hello man. 예. Yeah. 와, 야, 진짜. 박준영이 손호영이 한잔 소리 이래. 손호영을 이기려면 한 7년 동안 테레비 안 나와야 되네.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태호 군이 이렇게 MC석에 이렇게 앉아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오늘 그냥 재밌게 놀다 가요. 오케이? 예. Yeah. 요즘에 사실 그 여기저기서 90년대 향수를 많이 느끼기 위해서 아 요즘 뭐 예, 예, 최고죠. 좀 이런 향수의 붐이 많이 일고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옛날 생각 많이 안 나세요? 일단 옛날 생각은 매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늘 예, 늘 G.O.D 얘기가 항상
주변 분들과 항상 나누는 얘기에 아직도 한 절반 있든 GOD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늘 보면은 집에 가도 늘 저희가 함께 했던 물품들이 있어요. 항상 네. 예, 그거 보면서 되게 그리워하고 항상 그럽니다. 예. 대니 형은요? 아, 저는 차에서 GOD 노래 되게 많이 들어요. GOD 노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실 요즘 노래도 물론 굉장히 많이 좋지만 90년대 음악들이 저는 그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노래들이 또 요즘 그 드라마를 통해서 네. 또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나와야죠 또. 예, 1999로. 네. 네. 예. 아, 기대 굉장히 많이 돼요. 예. 준이 형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차고를 우리 차고를 이렇게 내가 정리하고 있는데 네. 우리 엄마랑 누나가 아직도 나 옛날에 팬들이 준 선물들이랑 그 플랜카드 같은 거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면서 봤는데 진짜 대단하잖아. 진짜 너 진짜 멋있어졌어. 진짜 뭐 애벌레에서 진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애 아빠로 됐잖아. 아, 괜찮다. 애벌레에서 애 아빠. 애벌레에서 애 아빠. 저는 저희끼리 놀릴 때 항상 김태욱은 애벌레라 그랬어요. 예. 아니, 나는 형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팬들한테 너무나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하게 느껴지고 아직도 팬들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한테. 얘가 이래서 네. 형 거기서 방송 멘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얘기해 그랬잖아. 근데 그거 실제적인 얘기야. 아 근데 팬 여러분 진짜로 옆에 이렇게 아직도 저 포스터 봐 저거 저기 봐 저거 잡아주세요 저기. 야 저거 길이다, 진짜 길이다 길 사진. 어? 네. G.O.D 다섯 명 뺨. 오 준이 형. 준이 예. 어 준이 형님. 와 저거 젊은 때. 저 때가 예. 저기 여러분. 예. 저 때가 그 우리 김태우 나이랑 동갑이었을 때. 그렇죠 제 나이였죠. 예. 아니 정말로 수염 빼면 바뀐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돼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준이 형이 정말 나이 어린 친구들과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20살짜리랑 같이 팀을 하는 건데 아, 저 같으면 다 때렸어요 진짜 말 안 들으면. 근데 네가 등치가 더 크니까 못 때렸지.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도 모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 예. 네. 그 시절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거짓말 들려드릴게요. 예. 만나기가 싫어졌어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난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Oh yeah. 그래야 했어 이래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못 잊었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자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널 울릴게 잘 가 하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왜 자꾸 날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 번 말했잖아 너 자꾸 이러면 나 이제 정말 화낼 거야 제발 너도 다른 사람 찾아 자꾸 이러니 왜 자꾸 날 힘들게